지금부터 한국 예술 가곡의 거장 작곡가 이한삼 선생님의 3주기를 맞이하여 추모 행사를 간단히 갖겠습니다. 묵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네, 오늘 추모 기도는 권영탁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 이한산 선생님 3주기를 맞아 평소 선생님을 가까이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던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선생님의 뜻을 기르고자 추모의 시간을 갖게 된 이 소중한 자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생전에 추억같은 우리 가곡을 작곡하셔서 가곡의 접이나 깨와 발전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사랑하는 고 이한다 선생님을 추모하는 이 자리에 살아생전 선생님이 지고지순한 음악을 향한 열정과 정신을 되새기며 노을이 지고 밤이 찾아와도 다시는 오지 않을 하루가 가는 줄도 모르는 죽은 영혼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지으신 하늘과 땅의 신비로움과 감동으로 보고 느끼며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가슴으로 느끼며 경이로움과 감격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태산업으로 구원받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하면서 이생의 욕심이 하얗게 부서져서 소금이 될 때까지 부서지게 하시고 이기적 자아가 푸르른 상처로 질퍼낸 눈깨까지 무너지게 하시고 교만한 마음이 산산해 부서져 흰 파도가 될 때까지 깨어지게 하시고 때가 낀 영혼이 말끔 씻겨 하늘의 그 얼굴 비추기까지 그 영혼의 바다에 사랑의 별 하나 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생전에 고 이한산 선생님을 기리며 지난날의 추억과 회한으로 깊은 감회에 젖어드는 이 소중한 시간에 매년 이 추도식을 모임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김정주 자매님을 비롯하여 수고한 손길들 노고에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의 가정과 경영하시는 모든 일 위에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참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8월 21일 선생님 돌아가신 비일이지만 이렇게 앞서서 저희가 오늘 바쁘신 가운데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운영위원장이신 한성환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선복당에 선생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한성 선생님 참 행복한 양반입니다. 이렇게 누가 이 삼복도에 와서 당신을 찾아뵙고 당신을 그리워하고 당신에게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축복받은 이한성 선생님 하늘나라에서 오늘이 문을 뵙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두 분께서 특송을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이명수 소프라노님께서 먼저 느티나무를 불러주시겠습니다. 자리 이 자리로 그냥 이렇게 감상할까요? Thank you.
강조 테너님께서 그대가 꽃이라면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하다가 네. 아침 새벽 기차를 타고 오셨는데 오늘
방금 유상조 선생님이 불러주신 그대가 꽃이라면을 작사하신 배경과 회고사를 잠깐 읽어주시겠습니다. 아, 이번에 팜플렛에 들어갈 글을 작곡가 이한삼을 습득한다. 기다린 것은 누구에게나 힘듭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다림으로써 오늘의 가곡제를 맡고 있는데 그 힘은 어제를 추스르고 추스를 수 있는 사색 때문인 것 같습니다. 누구는 사색보다 검색에 집중하고 검색의 데이터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사색을 즐기는 것은 비록 단편적일지라도 대상을 자기화하시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죠. 개인적인 추억과 기억이 갖는 한계이면서 한편으로 메타포가 작동하는 영역이라 더 편합니다. 이것이 이안삼 선생님을 검색하기보다는 사색하는 이유입니다. 제3의 이안삼 가곡제를 기다리면서 인간 이안삼을 사색하다 보니 무엇보다도 성질급한 이안삼 작곡가가 떠오릅니다. 악상이 제대로 전개되지 않았던지 악보를 집어던지면서 돌밭이라도 길가라도 이게 시어가 얼마나 형편없는 말이냐며 분노하셨던 분도 이한삼이었습니다. 또 마침내 걸맞은 선율을 찾았던지 멋진 노랫말이야 하시면서 극찬하셨던 분도 이한삼이었습니다.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한편으로는 감동을, 한편으로는 난폐감을 주었던 분이 바로 이한삼 선생님이라고 사색함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한삼 선생님은 오히려 인간적인 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작곡가 이한삼을 사색하다 보니 가곡에 집중하면서도 가곡을 뛰어넘고자 노력했던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가곡의 현대화를 위해서 클래팝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이에 걸맞는 노래들을 짓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음반도 나왔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곡 하나가 인생은 라이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 금빛 날개 골든 윙스입니다. 그것은 영문 가사로 애초부터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말이 지닌 운율이나 이런 모든 것들 관념들을 뛰어넘은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가곡의 세계화를 꿈꾸는데 실험에 열중했던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룬 업적은 알프스만큼 위대했고 그리고 루비콘 강만큼 운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한삼의 예술 인생은 금빛 날개다 이렇게 잠정적인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햇빛이 너무 강해서 핸드폰의 글자가 잘 안 보이자 더듬거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곡가 이한삼은 이름이 안삼입니다. 굳이 풀이하자면 다른 뜻도 있겠지만 세 가지의 안분 지적을 느끼려고 했던 이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당신의 수첩에는 정지, 근면, 성실한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아마도 이름처럼 이 세 가지를 실천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지만 완전한 경지에 이루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아무튼 이렇게 이름의 이름처럼 경주처럼 실천하려고 했던 그런 분이었다는 생각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 사색을 그만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한삼 선생님이 장선생 좋은 시 없어? 그래 제가 그동안 평소한 제 딸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그래서 딸을 위한 시 그대가 꽃이라면을 드렸지요. 그랬더니 제일 처음에는 짜증을 내시면서 아까 같은 여러 가지 경로를 걷다 마침내 작곡을 해서 같이 술집에 들었을 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 장생 사실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 딸이 생각났어. 그래서 열심히 했지.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딸들을 위한 노래가 탄생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한삼 선생, 검색하면 한국예술가의 거장, 작곡가 이한삼이란 단어가 튀어나오지만 저는 방금 같이 사색한 제 단편적인 생각으로 이한삼 선생을 해고하면서 선생님 안삼하지 마시고 이제는 일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또 작년에 또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 또 처음 오신 우리 공안 출신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래서 기회를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현삼 선생님은 여러 가지 추억이 있습니다. 편찮으실 때 제가 개인적으로 건강에 좋은 것을 아무도 모르게 아주 자주 여러 번 심지어는 세브란스 병원을 여러 번 방문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바쁘신 분이 찾아와 주시면 너무 영광이라고 이렇게 하실 정도로 아껴주시고 제가 오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송강창가는 지금 세계 각국 송강문화원에서 진행하는 해외 전시회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뭐 하와이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에스파뇰로 송강창가가 번역이 되고 멕시코라든가 독일 같은 데서는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송강 선생은 청원동에서 태어났습니다. 1536년에 이율곡 선생도 1536년에 태어났죠. 그런데 이제 송강 창가가 너무 가사도 좋고 곡도 좋다고 송강 문화원에서 노래비를 세워준 것은 저 개인뿐만 아니라 이한삼 선생님한테도 영광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2023년 4월 9일 날 진천 송강사 앞에 송강 상점마을이 들었습니다. 26년에 이제 그 준공이 되는데 156억 프로젝트로 그럼 전 세계 이름난 시인들의 시도 아마 거기에 수집이 돼서 전시가 되고 이 지금 송강문화원 회관 앞에 세워진 노래비는 작습니다만 송강 선생의 CD가 있는데 그에 무지한게 한 모르겠어요. 1m에서 1m50 앞에는 우리 한글 가사 뒤에는 영문으로 새기신다고 해서 제가 나름대로 여러 사람 자문도 받고 해가지고 영어까지는 제가 넘겨드려서 빠르면 금년 창조마을이 완성되기 전에 아니면 내년 그 비가 채워지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제 이름도 널리 알려지겠습니다만 작곡가 이한삼 선생이라는 명 작곡가의 이름도 전 세계에 알려지는 그런 그 작곡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례식 때는 제가 집안에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종천 주민님한테 얘기를 해서 조화를 제가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한삼 선생님을 존경하고 추모하고 기리는 이 추모제에 오신 여러 시인님들 또 성악가님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끝으로 끝내고자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은 시인들은 시인을 쓸 때는 안단태, 그 다음에 비바체, 뜨겁게 음악을 사랑하고 뜨겁게 열정을 바쳐서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하는 말로 제 말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굉장히 뜨거운 아주 하루 중에 가장 뜨거운 시간이어서 오래 서 계시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혹시 말씀을 꼭 전하고 싶으신 분은 잠깐 몇 분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실까요? 전성신이 대표로 한번 하세요. 언니나 휴장으로 담당해. 그 우리 이한상 가고 그 카페 지금 대표로 계시는 또 황여정 씨님 잠깐 한 번 지금 말씀하세요. 황여정 씨님, 이한상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비가 쏟아진다고 그래서 못 온다고 했다가 이한상 선생님 하느님께 부탁을 하셨나봐요. 이렇게 날씨가 좋고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선생님 하늘나라에서 가만히 계세요. 곧 뒤로 갈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황여정 시인님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요. 아휴, 선생님 기쁜 소식 한 세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작년 2022년 12월에 대경가곡에서 선생님의 고향 김천에서 선생님 곡으로 연주회를 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2023년 5월에 서울 우리 예술가곡에서 또 선생님 곡으로 무대를 펼쳐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시섭 원장님께서 김천고등학교에 이한상 장학회란 이름으로 1,000,000원을 기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 여러 사람들이 선생님을 잊지 않고 계속 기리며 이렇게 행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편안히 잘 계시고 내년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내 마음 그 깊은 곳에 다 같이 대창으로 부르시고 나서 단체로 사진 찍으시고 또 선생님과 더 대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잠시 한 15분 정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마음 곁을
여기에서 바로 단체 사진 촬영 들어가겠습니다.